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경입니다. 오늘이 제 37강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급감의 쏙심을 붙이는 작업 과정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급감의 쏙심을 붙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급감과 또 쏙심까지 재단을 다 하고 지금 습기 깎음질까지 다 해놨는데요. 자, 쏙심을 급감에 붙이는 작업을 한 가지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순서가 되고요. 자, 저 음판을 가장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판은 자, 여기에 지금 브릭포를 붙여야 되니까요. 자, 여기에 약 1cm 정도, 7, 8mm 이 정도도 되겠습니다. 불칠을 하고요. 자, 바로 브릭포를 바로 붙이면 되겠죠? 3mm 내려서 붙인다고 그랬죠? 자, 여기는 탑에서 브릭포를 심해서 3mm 내려서 붙입니다. 자, 이렇게요. 밀어 붙이고요. 또 이것도 3mm를 내려서 붙입니다. 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풀칠을 한번더 해줘도 되고요. 자, 사방 풀칠을 하면 되죠. 풀칠 넓이는 1cm 미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mm 이상, 1cm 미만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칠이 된 건데, 한번더 해도 되죠. 네. 부직포가 두껍기 때문에, 2mm거든요. 네, 두껍기 때문에, 풀칠을 해줘야 됩니다. 이 가죽은 지금 습기를 다 했는 가죽은 요 습기된 넓이 약 1.5 정도 여기가요. 그 정도 되고 자 여기는 1cm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cm 미만 5mm 이상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봉제 기계 봉제를 하지 않고 셔틀 스태치로 하시는 분들은 이 부직포를 붙이지 않고 하시죠. 예, 부직포를 넣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셔도 되죠. 예. 그 부직포를 붙이면은 물론 뭐 작업을 뭐할 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부직포를 붙이면은 그 목탈을 치고 바늘로 바느질 하기가 아주 나쁘죠. 잘 보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그 힘이 들어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쉽지 않습니다. 진행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부직포를 붙이지 말고 그냥 맨 가죽에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그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해도 그 제품에도 그 어떤 그런 또 멋이 있는 거니까요. 손바느질로 하시는 분들은 부직포 붙이는 것을 생략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붙이면 되겠죠? 지금 원래 이렇게 놓고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놓고 하는 겁니다. 자, 가운데에 놓고 요 꼭지점에서 약간만 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붙일 때 여기 안참 해가지고 뒤집어 놓고, 항상 뒤집어 놓고 이렇게 쓸어버리지 말고요. 그대로 앉혀서 눌러붙이는데, 가운데로 모으면서 약간 모으는 느낌으로 이렇게 붙이시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판 자체가 뒤집어져 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일단 다 붙은 다음에는 그냥 막 써도 되죠. 항상 붙임질 할 때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붙이시고 또 이렇게 붙인 다음에 뒤집어 놓고 이렇게 쓸지 마세요. 이렇게 모아 붙이는, 안으로 이렇게 모아 붙이는 이런 느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붙은 다음에는 관계없죠. 자, 이렇게 붙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자, 뚜껑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도 이게 LB 0.7, 뚜껑 LB죠. LB싱에다가 풀칠을 하고요. 사방 3mm 정도, 지금 부직포가 사방 3mm 정도 빠져있는 상태죠. 뒤에는 조금 더 넓게 빠져도 관계없겠죠. 두줄 미싱으로 지금 봉제를 박아주기 때문에 뒤에는 조금 늘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요. 자, 여기 지금 한번더 칠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좀잘 붙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엣지코트를 발라야 되는 부분이라 잘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더 칠을 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한 1cm 정도 실하면 되겠죠? 1cm 정도. 이것도 지금 가죽이 접착제를 흡수해버리니까 금방 한두 바퀴 정도 돌리시면 되겠죠. 가장자리가 잘 붙어야죠. 이게 지금 가장자리 엣지코트를 받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것은 뚜껑 안쪽 어기죠. 자, 뚜껑 안쪽은 풀칠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달리는 부분 3.5 부분이죠. 대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볼륨이 얼마입니까? 6cm죠. 대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6cm. 물론 자를 끄어가지고 재가지고 자를 정확하게 끄어서 하면 더 좋죠. 근데 그렇게 정밀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중간을, 지금 저기 중간에는 지금 붙이지 않는 거죠. 중간에 붙이면은, 이렇게 닦고 열고 할 때, 이게 여기가 주름이 져가지고, 물론 열면 펴지고 닫으면 주름이지고 그러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열 때도 이 자체가 굉장히 뻣뻣하고, 이 열고 닫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럽고요. 뻣뻣하고. 그 다음에, 열고 닫을 때도, 열고 나서도 여기
엉겨 붙어 가지고 주름 자체가 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특히 소재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심한 것은 아주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볼륨 부분, 패턴상의 볼륨 부분을 준그 넓이만큼은 칠을 접착제를 안 바릅니다. 무조건 그 부분은 접착제를 바르지 않는 걸로 이렇게 기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6cm죠? 이 정도. 그리고 요 앞에 부분은 전체 불칠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열고 닫을 때 뚜껑을 열고 닫을 때 앞에 부분이 이 면적이 요 앞에 부분이 면적이 넓은데 이 부분이 다그 전체 불칠이 안 되어 있으면은 벌렁거리게 되죠. 여기가 뜨뜨고 벌렁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불칠을 다 해줘야 되고요. 뒤에도 3.5 밀리미터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쪽 가에 얘는 잘 붙어야 되니까요. 여기는 잘 해줘야 되고요. 볼륨 부분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붙일 때는요, 0.75, 저금질 시접 앞에 0.75 주고요. 자, 앞에만 살짝 눌러주죠. 여기는 평평하게 붙여야죠. 자, 그리고 뒤에는, 자, 이거 붙으면 안 되죠. 자, 여기서는 평평하게 붙어도 되고요. 자, 여기서는 완전히 휘어줘야 됩니다. 휘어서. 이렇게 휘어서, 그렇죠. 이것은 한70% 정도만 휘어도 될것 같습니다. 한 60, 70% 정도. 100% 휘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60, 70% 정도만 휘어줘도, 이 정도 휘어줘도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또 되면은, 펼쳐지면은 여기가 지금 그 접착제가 있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은, 지금 안에 공기가 들어갔어요. 공기가 들어갔는데, 자, 닫으면은 요렇게 휘어지는 쪽으로.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은 이게 불러오게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주기도 하거든요. 네. 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뚜껑은요. 뚜껑은 사방 얼마입니까? 3mm, 4mm 줬죠? 4mm 줬는데 3mm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부분, 볼륨 직전 부분, 요 부분까지만 먼저 붙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훑으면 안 됩니다. 뒤집어져 버리죠. 안으로 모아붙이는 개념. 안으로 모아붙이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게 볼록하게, 이쁘게 모양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요 뒤집어 버리면은 뒤집어져 버리죠. 밀어 버리면요. 자, 앞에를 먼저 붙이고, 자, 뒤쪽은 완전히 휘어야 됩니다. 한80% 정도까지 휘어줘야 됩니다. 이건. 80% 정도까지 휘어줘야 되는데요. 자, 뒤에 붙이고, 자, 여기서 휘어서 볼륨 부분이, 이 부분에 패턴상의 6cm였죠. 6cm 부분을 이렇게 연필로, 볼륨 부분을 표시를 해서 붙이면 좋은데, 표시하지 않아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요 위치를 잡아서 붙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모아서 주름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골고루 여유분을 골고루 나눠서 붙이는 그런 개념으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붙이는 거죠. 골고루.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잘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두들겨서 잘 붙은 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었을 때 이 끝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되죠. 여유가 충분히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핸들인데요. 자, 핸들은 자, 밑작은 전체 불칠하시고요. 자, 윗작은 사방 불칠하시고요. 여기는 전체 불칠해도 되죠. 이 정도는. 자, 이 정도는 사방 불칠하시고. 이 정도는 전체 불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기름의 부분이기 때문에 잘 붙어야 됩니다. 가장자리가. 풀을 충분히 실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엘비싱에다가 지금, 천을 보강해 줬죠. 이쪽에다 전원 보강해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원 보강해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SL을 2.0 SL에다가 지금 부직포를 위에 또 한 개 더 붙였습니다. 부직포 K530이죠. 네, 이것을 한 개 더 위에다가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를 잘 하시고요. 잘 나누어 붙이는 쪽으로, 이렇게 중간에. 짧으네요. 여기 표시가 잘못됐구나. 밑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리벳을.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좀 휘어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휘어 붙여주세요. 그리고 요 지금 요 도듬싱이 요 끝싱하고 지금 간격이 지금 4mm 정도 차이 납니다. 4mm 정도 차이 나고요. 자, 요것은 이렇게 휘어 붙여줘야 됩니다. 붙일 때 싱 자체를 아예 휘어서요. 그렇게 하고 자, 여기도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칠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라야 되겠죠. 자, 여기서 붙이고 휘어서 붙여야 되겠죠. 휘어서 충분히 휘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구부러지니까요. 이렇게 휘우고, 여기도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리배치죠. 여기. 자, 휘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휘어서, 가운데로 모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면 되죠. 자, 가장자리를 먼저 붙인 다음에, 자, 이렇게 먼저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기름기를 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장자리를 자, 눌러 붙이고요. 자, 이건 잘라야 되겠죠. 밑장을 붙여야 되니까요. 잘라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렇게 좀 옆으로 사선으로 약간 네어가지고 잘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르시고요. 자, 이렇게 자르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풀칠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풀칠을 하고 말리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핸들은 그냥 뭐 풀칠해 가지고 붙이면 되죠. 손으로 붙이면 되고요. 어쨌거나 그냥 풀칠해 가지고 앞뒤로 붙이면 됩니다. 자, 붙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옆판인데요. 자, 옆판 이렇게 풀칠하고 자, 이렇게 풀칠을 하고요. 자, 이거는 밑판이죠. 자, 밑판은 뭐 전체 풀칠을 해도 되고요. 사방 풀칠해도 되고, 뭐 소재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긴 나는데요. 자, 이 밑판은 심이 지금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깎아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두꺼우세요. 2.0이거든요. 깎아내지 않으면 이게 봉제할 때 걸립니다. 두꺼워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깎아낸 다음에 실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판심은 옆에를 줄여주라 그랬죠? 5mm를 5mm를 줄이지 않으면
합봉할 때도 바로 문제가 되고, 합봉해서 뒤집을 때도 문제가 되니까, 오미리를 줄여주라 그랬죠? 여기를. 자, 5mm 정도. 자, 이렇게 줄이고요. 자, 여기는 다시 깎아냅니다. 다시 깎아내고, 풀칠도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판, 요 위에 표시에 맞춰서 중심에 이렇게 붙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요. 요 밑에는 여기까지가 밑판이 붙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밑판에 박히지 않도록 덜렁덜렁하게 이렇게 요 상태로 안에서 덜렁덜렁하게. 근데 손바느질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덜렁거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요 위에 지금 아무것도 부직포를 지금 나중에 붙일 건데 부직포를 안 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여기다 전체 붙이를 해가지고 딱 붙여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자, 붙고 자, 이거는 이렇게 그냥 밑짝이니까요. 자, 이거 그냥 붙이면 되죠? 자,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잘라내면 되겠죠, 이대로. 자, 이렇게 자르면은 핸들은 다 됐죠? 이제는 이거는 엣지코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것도 됐고요. 자, 밑판도 중심에 붙이면 되겠죠? 중심에 양쪽 중심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밑판 양쪽에 여기가 주범질이죠. 주범은 되고요. 그 다음에 뚜껑 안쪽, 뚜껑 안간이죠. 안간 가죽이죠. 자, 이것도 주범질하면 되죠. 그리고요. 자, 원판도 위에 주범 되겠죠. 자, 이 뚜껑은 잘라야죠. 자, 이것은 엣지코드를 갈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라야 됩니다. 이건 자르면은 이렇게 자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엣지커터를 바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 재봉질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접으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는 뒤에를 잘라야죠. 예, 뒤에 똑같이 자르면 되고요. 자, 여기는 접으면 되죠. 자, 이 튼튼한 부분에 먼저 접으시고요. 자, 여기 라운드 부분은 송곳으로 라운드를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자, 이 손가락을 써도 되는데 요 중간 손가락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는 각이죠. 가까이로 자르면 되고요. 자, 이렇게 라운드를 누르면 되죠. 자, 이렇게 라운드를 누르고 여기는 각으로 자르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깎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대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가장자리에는 한 2cm 정도 요 합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띄워놔야 됩니다. 붙이지 말고요. 양쪽 끝에 띄워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붙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극강에 쪽심을 붙이면 작업이 다 됐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